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박영선이 서울시 대전환을 통해서 서울이 어디까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선의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은 21분 안에 도서관이, 병원이, 쇼핑센터가, 체육관이, 수영장이, 미술관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21분 안에 내 삶의 많은 것이 해결된다면 교통량이 줄어서 미세먼지가 없고 탄소 배출이 적은 건강한 생태도시로 태어날 것입니다. 박영선의 21분 도시는 그렇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한 도시의 서울의 미래 모습입니다. 주거 대전환으로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박영선의 서울 21분 도시는 소상공인 상권이 살아납니다. 강북 도심에 집중된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고 강남으로 집중되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서 서울의 골목골목마다 소상공인들이 상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박영선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에게 화근 대출 5천만 원을 즉시 지원할 것입니다. 박영선은 서울시도 바꾸고 민주당도 바꾸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박영선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은 신뢰할 만한 능력으로 뽑아야 합니다. 지금 서울은 능력이 검증된, 확인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박영선은 업무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동료와 직원들에게는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일을 성공시킨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벤처 일자리 5만 개 이상을 만들었고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면서 K-행정력, 세계에서 가장 빠른 K-행정력을 만들었습니다.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라고 불리우는 K-주사기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백신 접종 속도를 앞당겼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은 이처럼 많은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영선에겐 대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장관직 그만둘 때도 중기부 직원들이 그만두지 말라고 붙잡았었는데 그러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베테랑 공무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확실하게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박영선이 서울시장 일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은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정부와 협력해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정부, 집권 여당과 관계가 긴밀해야 합니다. 방역의 고비마다 트집 잡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백신 접종 방해하는 그러한 당의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코로나19 종식은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방역과 백신 접종을 진두지휘하고 경제회복, 일상회복에만 올인할 의지와 능력을 함께 갖춘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저 박영선이 하겠습니다. 빈틈없이 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은 한 해 40조 원이 넘습니다. 4만 5천여 명의 공무원이 일을 합니다. 서울시에는 400만 가구, 1천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고도의 행정 능력과 풍부한,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계 흐름에도 밝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박영선은 MBC에서 해외 특파원과 첫 여성 경제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국회 기재위에서 오랫동안 경제 문제를 다뤘습니다. 경제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국내외 경제 흐름과 동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파악해왔습니다.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장답게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경제 전문성,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 바로 기호 1번 박영선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은 수많은 난관을 뚫고 조정과 설득을 통해서 성공한 경험과 탄탄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박영선은 1년 9개월 장관으로 일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제2벤처붐을 이끌어낸 힘있는 장관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부처 예산도 7조 원 증액시켰습니다. 중기부 예산은 2019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1년 17조 3천억 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때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설 연휴 전 90% 지원 목표를 단 9일 만에 달성했습니다. 상생형 스마트 공장으로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주사기, 대량 양산체제를 마련해서 성공적 방역에 기여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신다면, 뜨거운 추진력을 찾고 계신다면 저 박영선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무척 미안해하셨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샅샅이 뒤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진실을 추적하고 밝혔다는 이유로 남편은 직장을 잃고 일본으로 쫓겨가야 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저뿐만 아니라 저의 보좌관들까지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단 하나만 꼬투리를 잡혔어도 저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저의 깨끗함을 인증해주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 필요 없는 후보, 정치적 탄압을 통해서 깨끗함이 확인된 후보, 깨끗한 후보만이 꺼리낌 없이 당당하게 서울시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일상회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인 서울시장은 첫째, 능력이 검증된 일자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 국회와 빈틈없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4만 5천 서울시 공무원 40조 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과 국정 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넷째, 탄탄한 리더십이 준비된 따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리사욕과 특혜를 멀리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과연 누구여야 합니까? 박영선이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이 없는 서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박탈감 공감합니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도둑인 게 드러났는데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실망, 분노, 허탈을 뼈에 새기겠습니다. 더 성찰하고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성하고 결과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달라집니다. 박영선의 서울은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한 표로 달라집니다. 4월 7일 당신의 꿈과 박영선의 꿈이 만납니다. 합니다. 박영선 기호 1번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